축구 전후반 끝나고 승부가 결정이 안 나면 다 끝나고 나서는 승부차기 할 거야 라고 예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승부 작전으로 가죠. 들어눕고 아프다고 꾀병 부리고 실려나가고 하면서 이 침대 축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패스트트랙 니네가 만들어놨잖아. 승부차기 제도 니네가 만들어놨잖아. 그거 니네가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리고 인천의 황우여 대표 시절에 니네가 만든 제도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무조건 그 승부차기를 취소하라고, 승부차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힘으로 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직자들 동원하고 보좌진들 동원하고 장외에서는 이제 지지자들 막 여론전 펴가면서 이거를 육탄 공세로 막기 시작하죠. 여성 팬이고 남성 팬이고 없습니다. 특히 여성 팬들은 쟤네가 여자가 앞에 있으면 맘대로 못하니까 맨 앞에 서세요. 맨 앞에 서서 해서 그냥 육탄 공세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심판석까지 경기위원회까지 뛰어들어가서 막 항의하고 막 감금하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에는 이게 후반에 승부가 안 나면 승부차기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게 바로 패스트트랙 지정이다. 그러면 자,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스트트랙 지정은 후반전에서도 승부가 안 나면 결국에는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리겠다 이렇게 예고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후반전에서 열심히 뛰면 되고 후반전에서도 승부가 안 나면 또 승부차기에서 열심히 뛰어서 이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승부차기를 하겠다라는 절차,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과하게 과잉 대응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이 대권 주자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자기 과시 내지는 존재감 과시가 좀 지나치게 발현이 됐고 그것이 지금 통제가 안 되고 브레이크가 안 걸려서 너무 많이 나가버렸다.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가버려서 그냥 그 관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대로 쭉 밀고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대권 주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가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거는 뭐 다른 정당을 통틀어서 황교안 대표가 선호도 1위를 하고 있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근데 황교안 대표는 원외예요.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사 과정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중에 대표는 나경원 의원이죠. 나경원 대표. 이 나경원 대표가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적으로 막아내는, 결국엔 막지도 못했지만 막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하던 행동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야 뭔가 저 자기 존재감 과시욕 이런 게 좀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의원과 당직자 보좌관들 수백 명이 그 농성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딱 나타나면 스포트라이트가 한 방에 팍 비춰주죠. 카메라, 방송국, 뭐 사진 기자들 다 몰려들고 당직자들, 의원들, 뭐 보좌진들까지 둥그렇게 둘러서 이렇게 에워싸고 그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확 솟아오릅니다. 야, 누군가가 이 비서진이 발판을 한 뭐 30-40cm는 될 것 같은데 발판을 옆에 계속 들고 다니다 봐요. 그 이 난리 북새통인 와중에도 나경원 대표가 말을 할라 치면 그 밑에 발판을 딱 깔고 확 위로 솟아오르죠. 그러면 거기 이제 프레시 터지고 방송 카메라 이제 조명 비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 와중에 빠루 들고 이거 내가 뺏었다 이러고 있고, 존재감 과시가 목적이었다면 존재감 하나는 진짜 뿜뿜했습니다. 끝내줬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공간에 황교안 대표는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사 과정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전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이제 장외투쟁하자는 거죠. 밖에 나가면 이제 훌리건도 있고 선수들, 감독, 뭐 코치진 다 나와서, 구단 관계자까지 다 나와서 우리가 장외에서 저 심판 나쁜 놈, 응? 저 연합 FC 나쁜 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전국을 돌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예요 지금. 뭐 20몇 퍼센트가 나왔다고 하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부각을 하고 보수의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지난번 대선에 한국당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표, 지금 이제 집에서 TV 보면서 팝콘 먹으면서 TV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훈수 두고 슬슬 비웃기까지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쯤 됐으면 한국당 국회의원들 전원 사퇴하고 결사항전해야 된다. 총사퇴해라 국회의원직. 이러고 있죠. 근데 어제 SNS에 띄워놓은 글을 보니까 독재 반독재 프레임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설득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는 정확히 맞아요. 우리 보수 우파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국력 결집을 위해 독재 정치를 해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독재 정치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걸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아직도 우리 당에는 군사 정권 시절에 공직자 출신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의 군사 정권 시절에 공직자 출신,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대선 후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1위 황교안 대표. 황교안 대표가 1981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안검사를 오래 했죠. 노회찬, 고 노회찬 전 의원이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이 됐을 때 황교안 대표는 그때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법안도 그렇고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도 그렇고 다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해석이 안 되는 것 하나, 그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한국당 대선 잠재 후보들의 존재감 과시, 여기에 방점이 찍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법안 자체가 한국당에 마음에 안 들거나 불리한 법안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이 수십 명이 잘못하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까지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어가면서 그렇게 과잉 대응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출발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고, 그렇게 자신들의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 시작했던 이 물리적 저지 그리고 위법 행위들, 이게 한번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통제가 안 되고 브레이크 밟을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실기한 거예요, 실기. 그래서 지금 그 관성 때문에 더 멈출 수도 없고 앞에서도 끌고 뒤에서 지금 막 그 밀어제끼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멈추질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출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는 심정으로 천막 농성하겠다고 하고 전국 장애 투쟁하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그나마도 나중에 이제 정말 출구가 없을 수 있으니까 원내외 병행 투쟁하겠다고 하죠. 원내 국회에서도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 무조건 밖으로만 나가지는 않겠다고 지금 아주 작은 문 하나를 지금 열어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20대 국회는 이제 끝났다,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20대 국회가 안 돌아가면 남은 1년 동안, 지금 내년 총선까지 1년 남았거든요. 1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들, 정치권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국회가 올스톱 돼버리면 우리 민생이 피폐해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권한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관심도 높고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 과잉이라고까지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총선 1년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총선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매우 과열된 양상으로 총선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당에서는 동물국회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식물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그 피해들을 국민들이 다 그대로 받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최근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보면 그렇게 과거처럼 국민들이 호락호락한 국민들이 아니다. 이제는 지금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그리고 민주당 해산청원,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은 뭐 100만을 훌쩍 넘은 지가 오래됐고 민주당 해산청원도 뭐 10만, 20만 넘어가고 있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국민들의 여론을 그렇게 표출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정치권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국민들이 자기 표현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지난번 촛불 집회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그 지지자들의 태극기 집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드러난 국민들의 분노, 뭐 이런 정치적 갈등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냐면 언제든지 장외로, 국회의원들만 장외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한국당 지지자들만 장외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언제든 장외로 나올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봐둬야 할 것은 누가 무슨 짓을 언제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기억을 해서 나중에 선거 때 표로 심판을 하든 행동으로 심판을 하든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 과거처럼 호락호락한 국민이 아니다